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견적단 조정현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 입찰 참가업체 이해도 제고를 위한 LH 소방시설공사 발주 및 입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21년 발주 실적, 22년 발주 계획, 입찰 안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 배경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9월부터 소방공사 분리 발주가 시행되어 중소업체 입찰 참여 확대 및 유관산업 육성, 건설 안전 대국민 관심 대두 등으로 LH의 공적 역할이 커졌고, 소방산업 발주 기관인 LH가 소방시설공사 발주 입찰 제도 설명회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이해도를 제고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 개정 경위입니다. 2017년 5월에 장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6월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10일부터 분리발주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게 되었고, 시행일은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 즉 2020년 9월 10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분리발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LH 소방시설공사는 법령 개정 전에는 기계소방은 건기토 건설공사 내역에 반영되었고, 전기소방은 전기공사 발주 내역에 반영되어 발주되었으나, 법령 개정 후에는 기계소방, 전기소방을 하나의 공사로 통합하여 소방시설공사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LH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따른 발주 업무 프로세스가 변경된 것을 정리한 표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1년 발주 실적입니다. 2021년에 LH에서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는 총 67건이며 총 금액은 약 2,960억 원입니다. 그중 간이형 종신제는 4건, 적격심사는 63건이며, 소방공사 중 기계소방의 비율은 73%, 전기소방은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등록업종별 공사비 중 소방시설업 금액은 약 4조 5천억 원이며, LH의 비중은 약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주 방식입니다. 추정가격 100억 이상에 해당되는 간이형 종신제 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는 63개사이고, 계약 체결된 공동도급사는 2개사가 2개, 3개사가 2개입니다.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적격심사의 입찰 참여 업체는 241개이고, 계약 체결된 업체는 단독 21개, 2개사 26개, 3개사 9개, 4개사 7개 업체입니다. 낙찰업체 주 분야는 간이형 종심제에서는 종합건설과 기계설비업체가 각 2건씩 낙찰되었고, 적격심사는 전기공사 업체가 34건, 소방공사 업체가 14건 낙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022년 발주 계획입니다. 2022년 발주 계획은 건설공사 착공 연기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예정된 발주 건수는 64건이며 추정 금액은 약 3,800억 원입니다. 그중 간이형 종심제는 12건에 1,700억 원이고, 나머지 52건, 2,100억 원은 적격심사입니다. 21년과 비교하면 발주 건수는 3건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약 800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안내입니다. 먼저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보면, 소방시설공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 1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전문 소방업종 또는 일반 소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공동계약 허용 기준은 LH 내부 규정인 공사의 공동계약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7억 원 이상은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7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공사는 지역 제한 경쟁으로 진행되고, 10억 원 이상은 지역 의무 공동계약으로 지역업체 지분율이 3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 계약 방식은 주 계약자 관리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은 제외하고 공동 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 참고로 공동 계약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면 분담 이행 방식은 면허 등 자격 요건이 구성원이 공동으로 필요하며 주된 공사와 분담 공사로 구분하여 주된 공사만 평가하지만 소방공사는 구분이 불가하고 단일 공종인 소방공사는 복합 공종의 면허 보완 등을 통한 분담 이행 방식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계약자 관리 방식에서 주 계약자는 전체 공사의 이행 자격이 필요하고 구성원은 분담 공사 이행 자격이 필요한 것으로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계약 방식으로 소방공사는 해당이 없기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 이행 방식은 구성원 각각이 면허 등 자격 요건이 필요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방법 기준입니다.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은 지역업체 제한으로 진행이 되고, 1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연면적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전문 소방업체의 시공 능력 제한, 1만 제곱미터 미만은 기계 전기를 동시에 보유한 일반 소방업체를 추가하여 일반 경쟁으로 진행됩니다. 100억 원 이상도 연면적에 따라 시공 능력 제한이나 일반 경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도급 가능 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 의거하여 불가합니다. 다음은 입찰 참가 자격 및 공동계약 허용 예시표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연면적에 따라 기계 전기를 동시에 보유한 일반 소방업체의 입찰 참가 여부가 나누어지고 추정가격 7억 원을 기준으로 공동계약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기계나 전기, 면허 하나만 보유한 일반 소방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 평가 방법입니다. 경영 상태, 전문성, 역량 등 공사 수행 능력 40점과 입찰 금액 6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기여도 등 사회적 책임과 배치 기술자 투입 계획 위반 및 시공 계획 위반 등 신뢰도를 평가하여 가감점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적격심사 낙찰제 평가 방법 중 추정가격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 능력과 입찰 가격으로 총 100점을 산정하게 됩니다. 추정가격별 평가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LH 전자 조달 시스템에서 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찰 시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산출 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조정 없이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낙찰자 제외 기준 금액입니다. 예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입찰 가격이 낙찰 제외 기준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낙찰자 제외 기준 금액은 기초 금액 중 재료비, 노후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24일 이후 입찰 공고 또는 수의 계약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증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보험료 계산 예시입니다. 손해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계약금액이 필요하며 순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빼고 부가세를 제외한 납품도 지급자재비를 더하면 됩니다. 현재 손해보험료를 모르기 때문에 순계약금액 계산은 재료비, 노후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을 합한 금액에 부가세를 제외한 납품도 지급자재비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순계약금액이
168억이므로 밑에 요율표에서 160억에서 170억 구간의 요율 0.247을 적용하여 손해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료는 해당 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미만인 경우 간이형 종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입니다. LH전자조달 시스템 자료실에 입찰 진행 및 심사 기준에 들어가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적격심사 및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기준 등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H소방시설공사의 발주와 입찰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으며, 본 설명의 내용은 입찰 참가 업체의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입찰에 참여 시 관련법 및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상 이의 제기 등 소명 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각 공사의 입찰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 부서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LH소방시설공사 발주 입찰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